大家好，欢迎来我们第26节课。他为什么哭着呢？因为울고있을까요？因为他又加班了，又加班了，又又又。所以呢，今天的关键词就是又。又这个字呢，真的非常简单，그저굉장히쉽잖아요。두획으로구성되어있고요。자이렇게같이손올리고해볼게요。얘를먼저한번에그리고얘를먼저한번에그리고그다음거를이렇게한번에그리는거예요。그래서요고요。얘를도금하면또우자예요。그럼얘뜻이뭘까요？얘가또우자니까소리는요라고나요。중국어로발음하면그러면뜻은뭐예요？뜻은다그거예요。나중에굉장히많이뭐베리에이션이되겠지만결국뜻은또라는뜻을가지고있어서요가약간한국인들이안배우면손해인부사예요。요자요는원래오른손에서왔어요。글자글자가왜냐하면오른손을그대로그림으로옮긴건데요한자가조금조금조금씩변천을해서지금현재요모습이된거고요。이글자는오른손으로사람들이많은일들을하잖아요。그래서오른손으로하는일들또이렇게밥먹고빠르게공부도하고빠르게글도쓰고일도하고하는이오른손을묘사한거라서이손이또또하는거를의미하고있습니다。好，자이어볼텐데요。뜻은또또또예요。첫번째거부터볼게요。첫번째뜻이정말로또또또예요。근데많은유튜브들을검색해보니까많은분들이이렇게얘기해요。요는과거고짜이는앞으로다가올미래야。어느정도는맞지만100%는아니에요。자일반적으로요는이미발생한일에쓰이기는해요。그치만반복되는일상에도쓸수있고요。아직다가오지않은날이지만지긋지긋또월요일이네이런거는지금이일요일이라도사용하실수있기때문에반드시과거와함께쓰이는건아니에요。이미발생한일일때는여와함께쓰이는게일반적이고앞으로일어날일이라도지긋지긋반복되는일은전부다요로쓸수있어요。하나씩볼까요？아우지긋지긋해또마셨어또마셨어요喝了시작요喝了또마셨어그리고어젯밤에또먹었어또먹었어지긋지긋해昨天晚上又吃了昨天晚上又吃了또먹었어또먹었어그리고3번에있는요来了는뜻이두가지예요。첫번째뜻은요来了또왔구나라는표현이고요。두번째뜻은요来了요开始了또시작이야라는뜻이있는데요开始了는느낌이안살아요。그래서아또또그님이오셨네또잔소리왔네또왔구나또왔구나가또시작이야도돼요。요来了就是또왔구나还有또시작이다。그때又开始了就有点别扭，不太好听。还有下面就现在又下雨。그러면现在는이미지나간과거는아니죠。이걸알수있는게그동안계속해서빈번하게비가지긋지긋하게좀짜증나게오는상황인데와지금또비와줘봐라고할때现在又下雨啊，是。好，下面他又看我，에서알수있는건이남자는자꾸나를쳐다봐。근데또저건뭐또나봐좋아하나봐他会喜欢我。아보는눈이있어야죠。他有眼光，他又看我啊。할때쓸수있고요。자그리고요要加班에서要가있는걸로봐서아직일어난일은아니에요。앞으로해야할일이에요。근데여기서이제알수있는게이사람은빈번하게뭘해왔어요？加班，야근을해왔다는걸알수있어요。그래서또또또요요요이렇게기억해주시면돼요。그러면아이고하나씩뒤에있는것부터어떨때쓰는지볼게요。서술앞에쓰겠죠。왜냐하면부사니까요。요来了요来了。자뜻이두가지라고했어요。첫번째뜻，어저사람또왔어。어제왔었는데저사람또왔다。저사람또왔다일수도있고요。또시작이야또시작이야。또잔소리시작이야。아네네알겠습니다이걸수도있어요。두번째해석해보세요。我又说错话了。我又说错话了。이거는자주뭘하는사람일까요？왜什么？你怎么生气呀？너는왜화가났을까？我又说错话了。맞아요。나또말실수했나？말잘못했나？알수있는건얘가그전에도전적이있다는걸알수있어요。내가또그랬나？내가또말잘못했나요？아제가너무잘하고계세요。자요거는지난번에吃할때였는지야오할때였는지는모르겠지만요거를알려드렸던적이있어요。지금중국의유행표현이다。
그럼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又要吃土了是什么意思呀? 又要吃土了. 자, 아직 먹은 건 아니지만 또 그렇게 되었어, 그죠? 이건 임박한 거예요. 又要吃土了.因为为什么?他为什么又要吃土了? 왜 갑자기 흑토자를 들고 흙을? 그렇죠, 맞아요. 나또흙 먹어야 돼. 나또 흙이나 먹어야지. 또돈다 썼어. 근데 내 탓이야. 왜냐하면 얘옷 입은 거는 他穿着什么样的衣服?写着什么?뭐써 있어요? 因为自己买了很多东西. 뭘 많이 샀어. 그래가지고 또 흙밥 먹어야 돼. 又要吃土了. 好. 자, 이것도 가능해요. 동사가 아니어도 돼요. 서술 앞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요. 팡은 뚱뚱하다라는 형용사예요. 동사가 아니지만 요를 받을 수 있어요. 요 팡了. 무슨 뜻? 每天早上我们量体重 매일 아침마다 量体重 체중을 재. 然后说 又胖了. 별로 안 먹는 것 같은데 又胖了是吧? 又胖了都살쪘어. 그러면 天哪不是我 나는 아니고 我的衣服又瘦了. 이상하다. 天哪 God Oh my gosh 我的衣服又瘦了. 자, show는 사람한테 써도 타이트하고 뭔가 스키니한 느낌이지만 옷도 그렇죠. 그러면 세상에 옷이 또 작아졌네. 또 작아졌어. 그쵸, 뭐 빨래를 한 탓이겠죠? 그쵸, 티엔나. 내 옷이 또 끼네. 맞아요. 앞에 거랑 뒤에 거랑 같은 말이에요. 요 팡러. 이건 내가 찐 거, 이건 옷이 작아진 거. 하오 요 라러. 라오도 그냥 나이가 들다, 늙다라는 형용사지만 요 라러 이쇠. 요를 받을 수 있어요. 서술어기 때문에. 그러면 요 라러 이쇠. 特别喜欢这个猫咪. 对, 또한살 먹었네. 요 라러 이쇠. 또 늙었어. 또. 그러니까 지금 문장이 전부 다 또가 있어요. 그리고 下面 좀 길어진 것뿐이지 어렵지 않아요. 昨天不是刚上过班吗?怎么今天又要下班呀? 이상하다.昨天不是刚上过班吗?怎么今天又要下班啊?又要下班。 明明是, 분명히, 我记得, 昨天刚刚上过班, 刚刚, 진짜, 와, 퇴근하고 얼마 안 된, 너무 깜빡했는데, 뭐, 이렇게 됐지? 어떻게 번역해야지 이 느낌을 살릴 수 있을까요? 이 막, 뿌앵 하는 느낌을. 昨天不是刚上过班吗?怎么今天又要下班? 입으로 따라할게요. 시작. 昨天不是刚上过班吗?怎么今天又要下班? 그리고 구어도 어제 나왔는데. 저번 시간에, 그쵸? 아니, 막 출근하고 온것 같은데. 왜또 출근이야? 진짜 신기하다. 시간 또 去哪了? 하여, 明天又是星期一. 자, 그러면 요것도 이미 지나간 과거라고 볼 수는 없지만 지긋지긋 반복되는 일일 때 이렇게 쓸수 있어요. 明天又是星期一. 너무 우리말하고 똑같아요. 요, 또라는 표현이. 내일 또 일요일, 아, 월요일. 아, 일요일 좋겠다. 明天又是星期一. 맞아, 내일 또 월요일. 아, 여러분, 서울 말로는 월요일. 대구 말로는 월요일. 그리고 下一个怎么办又想你了怎么办又想你了 어쩌지? 이것도 예전에 샹할때 누가 짤방 제출해줬던 것 같아요. 怎么办又想你了 이제는 새로운 짤방을 구하기 힘들어. 다 여러분들이 한 번씩 제출했던 거 가지고 어떻게 또 네가 보고 싶어졌어. 맞아요. 또자 怎么又是你 이거는 뭘까요? 怎么又是你 에이 怎么又是你 맨날 우리 그 밥에 그 나물이잖아요. 어떤 프로젝트로 어떤 책으로 공부를 해도 초급이든 중급이든 고급이든 여기 오시는 분들은 다 우리가 우리잖아요. 그래서 怎么又是我们?怎么又是你呀? 왜또 너야? 왜 때문에 또 너지? 분명히 그때 인사하고 갔잖아. 어째서 또 너야? 좋아요. 마지막인 것 같아요. 请问你今天为什么又迟到了? 자, 이건 이미 한 거네요. 자, 요, 什么了 이미 끝난 거. 요거는 어떻게 해석할까요? 迟到是 지각. 请问, 질문 드리겠습니다. 你今天为什么又迟到了?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어째서 또 지각하셨죠? 여기에서 알수 있는 건, 听话的人, 지금 그 청자는, 听者就是常常迟到的人, 자주 지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다 经常迟到. 그리고 이 친구는 迟到 大王, 지각 대장이에요, 그쵸? 질문하겠습니다. 실례합니다. 왜또 늦었습니까? 죽고 싶습니까? 이렇게 쓸 때, 맞아요. 아, 이거 끝이 없네. 이제 진짜 마지막이에요. 진짜, 아, 이거 라일러. 또 시작이야?
진짜 마지막 이완 요 이완 그러면 이거 똑같아 한국어랑 해석이 이완 요 이완 그러면 한 그릇 요 이완 한 그릇 또한 그릇 하우츠 뿌농 팅 팅팅팅팅 팅팅팅팅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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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해요 이완 요 이완 하우츠 뿌농 팅 시작 이완 요 이완 하우츠 뿌농 팅한 그릇 또한 그릇 그렇죠! 맛있는 음식은 못 참지. 맞아요. 맛있는 음식은 멈출 수 없어. 한번 열면 멈출 수 없어. 한 그릇 또한 그릇. 그래서 여기서는 또, 또, 또를 넣어서 하시면 느낌을 완벽하게 살릴 수 있어요. 한 그릇 또한 그릇. 맛있는 건못 참아. 맞아요. 자, 그리고 요거는 바로 보시면 아까 했던 그 또를 그냥 카테고리 분류만 해놓은 거지 결국 뜻은 다 또예요. 오늘 계속해서 또만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칸을 요 칸. 보고 요칸또 보고 받고 또 받고 그죠? 말러 요 말. 샀는데 또 사. 팅러 요 팅. 들었는데 또 들어. 쇼러 요 쇼. 했던 말을 또 해. 쉐러 요 쉐. 자고 또 자고. 그래서 이거는 어떤 동작을 앞에 넣기만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만들어 보세요. 생각하고 또 생각해. 내가 생각을 하고 또 생각해 봤는데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 내가 생각을 하고 또 생각해 봤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말할까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생각하다도 우리 교재 중에 있었죠? 샹러 요샹 아, 오, 저 여자 진짜 不行 안될것 같아. 그러면 술을 마시고 부어라 마셔라 또 마시고 어제 마셨는데 오늘 또 마시고 오늘 마셨는데 내일 또 마실 거고 그러면 간이 남아 나겠냐? 마시고 또 마시고 어떻게 말할까요? 샹러 요샹 허러 요허 맞아요. 그러면 여기 뒤에 있는 여기 예문으로 몇개더 볼게요. 요거는 자, 이거 아는 사람 솔직히 손 들어볼까요? 이거 기각기를 당기던 옛날에 정보석 그 김지수, 그리고 이혜영하고 허준호, 그리고 고 박용환 님이 나왔었던 드라마였던 것 같은데요. 자, 보고 또 보고. 자, 아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하포는 이때 네가 태어났을 거야, 아마. 맞아요. 시유한 님이 되게 정주행했지. 정주행. 칼러 요칸 맞아요. 그리고 다비치가 부른 노래가 저는 한국어 제목은 모르는데 어떤 노래일까요? 한국어 더 가쇼 女团 여자 그룹이죠? 다비치 더歌一个一首歌曲名字叫哭了又哭 그러면 哭了又哭는 지금 걸로 치면 울고 또 울고인데 이 노래 제목은 울고 또 울고는 아니었던 것 같고. 뭐였는지 모르겠는데? 이 노래 잘 아시는 분 없나? 다비치 좋아하시는 분 없나? 울고 또 울고가 한국어 제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맞나? 아니었던 것 같아. 好像是. 我常常听他们的歌, 不过我没有注意看这个歌叫什么名字. 울고불고도 아니. 그건 약간 트로트 느낌 아니야? 약간 송가인이 부를 것 같은. 아, 운다 또. 아, 그렇네. 또 운다 또. 쿨어 요 쿠. 울고 또 운다가 아니라 또 운다 또였대요. 또 운다 또. 스. 이런 것도 느낌 있죠. 어쨌든 또가 들어가네요. 그쵸? 그리고 요거 우리 바꿔보는 거죠. 칸了 요 칸. 시작. 买了 요 买. 听了 요 听. 说了 요 说. 睡了 요 睡. 바로바로 나오는지만. 노래 제목 찾았어요. 네. 叫什么呢? 네. 또 운다 또.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돼요. 문장을 잘 보시면 요가 문장에서 꼭 필요하지 않은데 느낌이 한국어랑 똑같이 들어가는 느낌이 있어요. 자, 느낌으로 이해해 볼게요. 昨天说喜欢,今天又说不喜欢. 그럼 빼고 해 볼게요. 昨天说喜欢,今天说不喜欢. 어제는 좋아한다고 말했다. 今天说不喜欢. 오늘은 안 좋아한다고 말한다. 이렇게 말하면 이 대화에 뭔가 감질맛? 뭔가 맛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맛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사는 문장에서 꼭 필요하지 않지만 문장을 부자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어기를 풍성하게 해주거든요. 그러면 주어티엔슈어시화 어제 좋아한다 카더니 오늘 또안 좋아한대. 그래서 또를 넣어보면 그 느낌을 살릴 수 있어요. 어제는 내 좋다 하더니 오늘은 또안 좋아한대. 미친 거 아이가? 라는 느낌을 살릴 수 있는 거죠. 주어티엔슈어시화워 今天又说不喜欢我 他是不是疯了? 그 느낌을 주는 거예요. 明白? 하나 더 해볼까요? 早上很漂亮. 아침엔 되게 예쁘다. 晚上, 저녁에는 퇴근하고 나면
又很性感，性感是 sexy하다. 그러면 아니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완벽해? 뭐 아침에는 막 예뻐, 저녁에는 또막 섹시하다 이렇게 얘기할 때그 맛있는 느낌을 주는 거예요. 없어도 돼요. 그냥 아침에는 예쁩니다, 저녁에는 섹시합니다 이렇게 말해도 돼요. 근데 그게 더 이상하다. 아침엔 예쁜데 저녁엔 또막와 커피빵이야. 맞아요. 그럼 세 번째 것도. 我认识他，又想不起来他的名字。我认识他。 요, 나 분명히 걔 알거든? 런쉬, 런쉬, 니 헝가오싱 할때그 런쉬. 요, 샹부치라이, 다더 민즈. 그러면 이 느낌을 살리려면 어떻게 번역해야 그 느낌을 살릴 수 있을까요? 나는 런쉬 다 알아. 분명히 나 아는 사람인데. 아, 이름이. 아, 이거 또를 살려가지고 번역을 해보면 좋겠네. 아, 분명히 아는 사람인데. 분명히 아는 사람인데. 아, 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아, 진짜. 이게 평범한 이름이었나 봐. 분명히 아는 사람인데 이름이 또 생각이 안 나. 그렇죠. 요렇게 쓰이는 표현들이야. 그러면 하나씩 번역해 볼까요? 아, 我不想活了. 요, 不敢死. 자, 이거 좋은 문장은 아니지만, 요가 들어가는 문장을 찾아오기가 힘들어서, 좋은 문장은 아니지만, 좀 유행 표현이기도 해요. 不想活了. 活是 살다. 이거 어떻게 번역할까요? 不想活了. 자, 不想家了 붙으면 살고 뭐뭐 하고 싶지 않아졌어. 그러니까 진짜 이제 살고 싶진 않아졌어. 살기가 싫어. 근데 또不敢, 용감하지가 않아. 不敢, 감히 뭐뭐 할수 없어. 그러니까 자, 지금 짜니님이 쓴 것처럼 살긴 싫고 죽기도 싫고 하면 그 또의 느낌을 잘못 살리니까 내가 딱히 살고 싶은 거 아닌데 또 죽을 용기는 없어.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게 요가 없으면 그 맛있는 느낌을 담을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이게 한국어랑 똑같다니까요. 살고 싶진 않다. 근데 또 죽을 용기는 없어. 그쵸? 아휴, 또 죽을 수도 없어. 그럼 다음 거. 니凭什么是넌뭘 믿고 예요. 뭘 믿고 니凭凭是뭘 믿고 不努力不努力해. 근데 요또什么都想要. 이게 집에 벽지 인테리어 이렇게 집에 써 있어. 그러면 열심히 안 살려고 했다가도 인테리어를 보고 아, 왜 우리 아 일을 하게 됐겠어. 在家 办公. 그래서 니 凭什么不努力又什么都想要. 아니 너는 노력도 안 하는 게 어? 노력도 안 하면서 또뭘 갖고 싶은 건 많대. 맞아요. 什么都想要니까. 맞아요. 여기는 또 살려가지고 번역한 연습을 지금 하는 거예요. 너는 열심히 하지도 않는 게, 요, 什么都 想要. 또뭘 갖고 싶은 건또 겁나 많아가지고. 是, 내 얘기. 열심히 하지도 않으면서, 요, 什么都 想要. 是, 틀려도 괜찮으니까 한번 도전해보세요. 너뭘 믿고 노력도 안 하고 또뭘다 갖고 싶다고 하는 거야. 아우, 좋아요. 그리고, 说又不听，听又不懂，懂又不做，做又做错，错又不改。찾고 되게 기뻤는데. 와, 이렇게 공부하기 너무 완벽한 문장이 있다니. 또를 다 살려가지고 번역하시면 돼요. 말하면 뭐해? 又不听。 근데 말해도, 说又不听，听又不懂。 들으면 뭐해? 又不懂。 또 뭔데? 懂。 예스 뭐해? 又不做。 뭐 말해도 또안 듣고. 그쵸? 말해도 또 듣지도 않고. 팅요 부동 뭐 들어봤자 또 이해도 안 하고 못하고 부동 부동은 말해도 또안 듣고 말해도 또 알아지도 못하고 알아들어도 하 그렇게 아는 대로 하지도 않을 거고 해도 또 틀리게 하고 틀리면 뭐 틀려도 또안 고치는데요. 왜 이렇게 잘해? 네 얘기? 왜 이렇게 잘해? 완벽해. 맞아. 말해도 듣지도 않고, 들으면 또 이해도 못하고, 이해했으면서 또 하지도 않고, 하면 또 실수하고, 실수하면 또 고치지도 않아. 아, 네 얘기 너무 좋아. 쓰, 같이 입으로 해볼까요? 시작. 说又不听，听又不懂，懂又不做，啊，懂又不做，做又做错，做错 한 방에. 错又不改, 改是 고치다라는 뜻이에요. 아, 너무 좋아요. 是是是, 说又不听，听又不懂，懂又不做，做又做错。
수어요 부가에 약간 젠만 놀이 같다. 이게 부부부부 하는 게 힘들어가지고 그쵸. 부는 원래 지성조는 사성이지만 뒤에 지금처럼 쭈어 같은 사성이 오면 후딱 이성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힘드네. 자 이거 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怎么样은 어떤 양이었잖아요. 어떤 양 어때? 근데 나 그러면 요또 怎样 어때? 나요 怎样 다 같은 말이에요. 지금 제가 카테고리를 나눠놓긴 했지만 결국 전부 다 요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또예요. 그래서 뭐 맛있게 쓸 때도 쓸수 있고 뭔가 반전의 느낌을 줄 때도 쓸수 있고 여기도 그러면 또뭐 어때서? 라는 의미로 또라고 쓰실 수 있어요. 나요 怎么样? 나요 怎么样? 근데 많은 중국 사람들이 뭐 발음을 무급으로 먹어버리고 뭐 발음은 먹어버리고 나요 怎样으로 발음해요. 나요 怎样? 그러니까 뭐를 가로에 넣어놓으시고 나요 怎样? 으로 그냥 사자성어처럼 쓰시면 돼요. 나요 怎样? 어쩌라고 라는 뜻이에요. 그게 뭐 어떻다고 어쩌라고 长得不好看 그래 나 못생겼는데 나요 怎样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러면 요 뒤로 느낌으로 나요 怎样 그래 나 신입이라서 일 못한다 나요 怎么样 그 어쩌라고 내 월급날인데 나요 怎样 还有 下面 이 표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怎么办怎么办 不如 나요 怎样 怎么办을 换成 那又怎么样으로 바꾸면 心情就会放松轻松的 되게 훨씬 릴렉스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저도 와닿는 문장이었거든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지 말고 那又怎样 하면 사는 게 훨씬 쉬워지는 것 같아요. 活得更简单活得呢 사는 거 越简单越幸福 简单할수록 행복하거든요. 요새는 막 그런 책도 많잖아요. 막 좋은 사람에게만 좋은 사람이면 되고 이런 책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怎么办怎么办 좀 对心理健康不好 怎么办怎么办 이거는 对心理健康 마음 건강에 不好 좋지 않고 그럼 뭐 어쩌라고 내 잘못도 아닌데 어쩌라고 那又怎样은 삶을 대하는 좋은 태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글을 올렸어요. 한국으로 치면 네이버 지식인 같은 데에다가 아마도 공부를 잘 못하는 중학생이 쓴 글인 것 같아요. 중학생이 어른들한테 学习不好又怎样 공부 좀 못하면 뭐 어때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냥 되게 위로받고 싶어서 글을 옮겨놓은 것 같은데 푸즈 姐姐, 푸즈 小姐가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무지, 여기도 근데 요가 들어가네요. 여기에도 요 들어가. 이것도 번역해 볼까요? 여기에도 目前这个社会来看, 현재 사회 시스템으로 물어보아, 学习不好, 家庭 요 一般的话, 이거는 요왜 들어가 있을까요? 이거는 제가 알고 갖고 온건 아니에요. 요 있는지도 몰랐어요. 学习不好, 家庭 요 一般的话, 학업이 공부도 못하고 家庭, 가정, 그죠. 가정마저 또 평범하다면, 가정 형편이겠죠? 가정이 평범하다는 것보다는 가정 형편, 경제적인 형편을 얘기하겠죠? 가정 형편 또, 평범하다면, 大概想达到你理想中的那种人生高度会很难. 그래서 공부를 해라, 라는 표현이었을 거고, 또 어떤 이제 키가 작은 아담한 친구가 바이두에 물어봤어요. 그즈 아이유 怎么样? 키가 작으면, 그즈 아이요 怎么样? 키가 뭐좀 작으면 어때요? 라고 했더니 그 많은 지식인 태양신들이 잘생겼으면 괜찮다고 했어요. 그즈 아이 키좀 작으면 뭐 어때서? 그즈 아이요 怎么样? 그러면 여러분들이 모든 문장 다 만들 수 있어요. 뭐 숙제 좀안 하면 뭐 어때? 뭐 한다고 죽는 것도 아닌데 뭐 어때? 이런 거쓸때 나요 怎么样? 나요 怎么样? 어떤 상황에서도 다 쓰실 수 있어요. 그즈 까오요 怎么样? 키 크면 뭐 어때? 그즈 아이요 怎么样? 长得丑又怎么样？不漂亮又怎么样？学习不好怎么样？运动不好怎么样？酒量不好又怎么样？뭐 어때? 라고 쓸때 전부 다 그럼 또 어때? 라는 표현 전부 다요 怎么样? 라고 쓰실 수 있고요. 그리고 뭐뭐 또 아닌데 라고 강조도 할수 있어요. 결국은 그냥 또예요. 그러면 해석해 볼게요. 근데 여기에서 아, 对不起, 真的, 对不起, 好像 我 按错了, 是 여기에서 요는 그냥 부사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하고 한번 볼게요. 그냥 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해석해 보세요. 我不是老师，我怎么知道？
이거 없다고 생각하고, 我不是老师, 我怎么知道? 자, 이 문장을 해석하실 수 있죠? 我不是老师, 저는 선생님이 아니에요. 我怎么知道? 제가 어떻게 알아요? 라는 맞대가리 없는 문장이 나와요. 근데 요만 있으면 이한 글자가 그 연두 같은 에센스 역할을 할수 있어요. 근데 얘가 있으면 느낌이 사는 거죠. 我又不是老师啊，我怎么知道？我又不是老师啊。 하면서 사성으로 세게 하면 말투 자연스러워.我又不是老师啊。 내 선생님도 아니고 我怎么知道啊？어? 내 선생님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알아? 我又不是老师啊，我怎么知道？ 그리고 사과해. 그러면 그냥 不是我做的。 不是我做的 그러면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시리가 하는 말이죠. 제가 한 일이 아닙니다. 근데 저는 억울해. 아니 내가 왜 사과해? 이거 不是我做的 내가 한 것도 아닌데 이게 뭐또 내가 한 일도 아닌데 내가 뭘 사과하냐? 라는 느낌도 줄수 있어요. 3번도 없이 한번 해볼게요. 吃了这个菜不会死. 이 음식을 먹어도 不会死, 죽지 않아. 파什么? 무엇이 무섭니? 이거는 너무 로봇들이 하는 대화 같잖아요? 吃了这个菜又不会死. 나니 파什么呀? 그러면 吃了这个菜 이거 먹어도 죽는 것도 아닌데 파什么呀? 아유 쫄기는 파什么呀? 쫄기는 입으로 따라해 볼게요. 시작. 吃了这个菜又不会死的. 你 파什么? 이때 회의는 1번 할줄 안다, 2번 할것 같다. 그래서 죽을 것 같다. 이거 먹는다고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닌데 추측이에요. 할줄 안다 아니고 죽을 줄 안다 아니고 아니 이거 먹는다고 또 죽는 것도 아닌데 뭐 무서워하기는 쫄보 같기는. 그리고 여기도 요가 없다면 我没说过. 어구어는 저번 시간에 배운 거네요. 我没说过. 저는 말한 적이 없습니다. 你怎么知道? 당신은 어떻게 아셨습니까? 요거였다면 여기에는 이제 사람의 에센스를 넣는 거예요. 我又没说过,你怎么知道? 我又没说过,你怎么知道? 아니, 내가 말해준 적 있는 것도 아닌데, 너 어떻게 알았어? 我又没说, 나 말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알았어? 맞아요. 이게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느낌이 많이 달라요. 그럼 좀 느낌을 많이 살려가지고 하나하나씩 좀 아줌마 버전으로 요할 때는 손 이렇게 실제 오른손 모양이니까 오른손 들고 요 그리면서 말 따라해 볼게요. 시작. 我又不是老师，我怎么知道？我又不是老师，我怎么知道？ 근데 제가 이걸 자꾸 강조해서 시켜드리는 이유가 많은 분들이 요를 자꾸만 我又不是老师이라고 해요. 그러면 요를 여러분들처럼 삼성으로 하면 듣는 사람은 요를 듣고 뭘 떠올리겠어요? 또를 떠올리겠어요? 갑자기 또 있어 요를 떠올리겠어요? 많은 분들이 이 사성을 아무리 제가 앞에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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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라고 아무리 해도 여러분들이 할 때는 정말 다 씹선비처럼 워, 요, 붓을, 라우스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갑자기 있다니까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얘는 좀 부캐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선비에서 탈피해서 말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我又不是老师，我怎么知道？我又不是老师，我怎么知道？又不是我做的，是一张，又不是我做的。 요 말고 又不是我做的 한 번만 롤러코스터 타보세요. 又不是我做的. 몸이 힘들면 손으로라도 이렇게 요 이렇게 해보세요. 3번. 吃了这个菜又不会死的，你怕什么？吃了这个菜又不会死的，你怕什么？ 조금 숨이 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吃了这个菜又不会死的，你怕什么？我又没说过，你怎么知道？我又没说过，你怎么知道？我又没说过，你怎么知道？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요요 요 하고 계시기를 간절히 바랄게요. 요요 요. 자, 그러면 이거 해석도 해볼까요? 下面，我能怎么办？帅又不是我的错，我能怎么办？帅又不是我的错。해석은 또 여러분들이 잘하시니까. 我能怎么办？帅又不是我的错。아니 뭐 내가 뭘 어떡하냐？又不是我的错。내가 帅이 한게不是我的错。이 요의 느낌을 좀 살려가지고 번역을 조금 해볼게요. 여러분, 조금만 텐션을 높여가지고 속도를 조금만 내주세요.
아니, 뭐, 저거 뭐, 어떡해요. 잘생긴 게 뭐, 또내 잘못도 아니고. 아니, 뭐, 어떡하냐. 잘생긴 게또 뭐, 내 잘못도 아니고. 그렇죠. 이 느낌을 살려가지고. 아니, 내가 뭘 어떡해. 잘생긴 것내 잘못은 아니니. 좋아요. 아, 뭐, 어쩌라고. 내 잘생긴 게 뭐, 또내 잘못도 아닌데. 가요, 씨야, 이거. 여기서는 사실 이 느낌 아니지만, 같이 번역해볼게요. 我又不是你的谁。我又不是你的谁，아니 앞에 이런 느낌이 붙네. 아니 내가 또 뭐, 我又不是你的谁 이거 무슨 뜻일까? 단어 다 아는 건데 어떻게 번역해야 될까요? 책 제목이에요. 소설 같은데, 我又不是你的谁. 자, 이 谁까지 번역하셔야 돼요. 谁가 너의 谁. 我 근데 뭐 모른다가 있을 리가 없죠. 왜냐하면 不知道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의 누군가는 아니지. 내가 너의 누구, 당신의 누군가고 아니고, 아니, 난 너의 누군가가 아니야. 뭐, 이렇게 쓰면, 이렇게 쓰면, 이때까지 했던 요의 느낌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렇죠! 가오망님이 쓴 것처럼, 아니, 내가 뭐 너한테 뭐라고. 내가 뭐, 뭣도 아닌데, 뭐. 내가 뭐 너한테 뭐, 그냥 개미 똥꼬 같은 애지. 뭐, 내가 또뭐 너한테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뭐 너의 누군가도 아니고 가 맞는데 그거는 이제 너무 직역된 거여가지고 느낌을 살린다면 난 너한테 아무것도 아니잖아. 난 너한테 아무것도 아니잖아. 오요 부슨 니더쉐이. 내가 너한테 중요한 사람 아니잖아. 저 요렇게 할수 있으면 요의 느낌을 알아차리신 거예요. 그쵸? 뭣도 아니고 가 떠올랐다면 요가 어떤 여기에서 문장에서 담당하는 게 어떤 건지 얘 없어도 돼요. What question is she?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가원맘님 이외에 다른 분들이 하신 거는 그냥 이거예요. 나는 너의 누군가가 아니야. 근데 요를 살리려면 아니 뭐 나는 너한테 쥐뿔도 아니잖아. 라는 느낌을 줄수 있고요. 한번더 기회 드릴게요. 你又不是我的谁.你又不是我的谁. 이거는 그러면 요를 살려가지고 소리도 내보세요. 你又不是我的谁. 오바하지 마. 你又不是我的谁. 你又不是我妈. 你又不是我爸爸. 你又不是我的老师. 그렇죠. 이제 느낌 알았어요. 네가 뭔데? 네가 나한테 또 뭔데? 네가 뭐 이래라 저래라 내 인생에서. 你又不是我的谁呀. 그러면 이렇게 쓸수 있죠. 아니 왜 이렇게 잔소리를 했어? 네가 우리 엄마도 아니고 네가 우리 엄마요 아빠요 이런 느낌을 내고 싶어요. 그러면 你又不是我妈, 你又不是我家人. 干嘛? 说这说那, 어쩌라고 할때 你又不是我的妈妈, 네가 우리 엄마냐? 라고 쓸때이 느낌을 다 살릴 수 있어요. 요요 요. 그러면 요 지금까지 본 거는 그냥 또 또를 본 거고요. 자, 지금은 한 문장에 요가 이렇게 두개 있기도 해요. 어떨 때두개 있냐면 이렇기도 하고 요 저렇기도 해요 시작 이렇기도 하고 요 저렇기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쁘기도 하고 요 착하기도 해요요 漂亮 요 善良 귀엽기도 하고 요 똑똑하기도 해요요 可爱 요 聪明 이런 식으로 그럼 하나씩 번역해 보세요. 피곤하기도 하고요, 졸리기도 해요. 사상 연습할 때는 이만한 문장이 없어요. 피곤하기도 하고요, 졸리기도 해요. 그러면 요 레이 요 쿤. 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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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성. 요 레이 요 쿤. 요 레이 요 쿤. 짜이젠. 사성이 안 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거든요. 사성을 충청도 사람들처럼 짜이젠. 요 레이 요 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래서 요 레이 요 쿤. 그러면 피곤하고 졸려. 예쁘고 똑똑해? 요 漂亮 요 총밍 귀엽고 섹시해. 이거 쉽지 않은데? 귀엽고 섹시해. 귀엽기도 하고 요 섹시하기도 해. 요 그러면 요 可爱 요 性感. 요 可爱 요 性感. 还有 키도 크고 잘생겼어. 그러면 요 高 요 帅. 요 高 요 帅. 이렇게 형용사만 딱딱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어쨌든 이것도 할줄 알고요, 저것도 할줄 알아요라고 형용을 할수 있으면 다쓸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도 쓸수 있어요. 又会说汉语, 又会说英语. 그러면 중국어도 하고요, 영어도 해요. 이렇게 두 가지를 다 뭔가 형용하고 싶어 쓸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많이 받는 질문이 그러면
3개 이상, 4개 이상은 못 써요? 아, 쓸수 있어요. 만약에 제가 가진 장점이 막 3개, 4개야. 예를 들면, 뭐, 자상하고, 예쁘고, 여성스러워. 이걸 다 갖고 있어. 그러면, 자상하고, 요 티티에, 예쁘고, 요 피어냥. 그리고, 또 뭐라고 했지, 방금? 자상하고 예쁘고 요 원로우 이렇게 뭔가 세 가지의 특징이 있을 때다 쓰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도 중국어도 할줄 알고 영어도 할줄 알고 일본어도 할줄 알면 또 추가하시면 돼요. 요 회, 쇼, 한위, 요 회, 쇼, 잉위, 요 회, 쇼, 르위, 요요요 맞아요. 이쁘기도 하고요. 성격이 안 좋아요는 한국말로도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두 개가 비슷한 성격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비싸기만 하고요. 물건도 별로예요. 이런 거는 괜찮아요. 자, 근데 많이들 어려워하시는 게 있어요. 교통 편리하고요. 가격 저렴해요. 그러면 주어가 바뀐단 말이에요. 요거는 HSK 4급부터. 교통은 또 교통대로 편리하고요. 가격은 또 가격대로 저렴해요. 그러면 交通又方便. 交通又方便. 价格又便宜. 요런 것까지는 제가 기대하기 좀 어렵겠죠? 근데 한번 해보실까요? 교통은 교통대로 편리하고요. 가격은 가격대로 저렴해요. 그러면 交通又方便. 가격又便宜라고 쓸수 있고요. 여러분이 만들 수 있는 다른 문장을 지어볼게요. 이 옷은 디자인, 양즈 모양은 예쁘고요. 장점이 또 뭐가 있을까? 장점 옷이 모양이 색깔은 색깔대로 아름다워요. 그러면 모양은 예쁘고 색깔대로 아름다워요. 그러면 交通又方便, 가격又便宜 맞아요. 이렇게 주어 갈라고 쓸수 있고요. 样子又好看. 颜色又漂亮 이렇게도 쓸수 있어요. 근데 두 개가 상반될 때는 사용할 수 없어요. 이 식당은 맛있긴 맛있고요. 서비스는 별로예요. 이렇게는 쓸수 없어요. 두 개가 이렇기도 하고요. 저렇기도 해요. 성격이 맞을 때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의 일과를 좀 묘사해 볼까요? 这个衣服啊,这件衣服啊,样子又好看,颜色又漂亮. 맞아요. 너무 좋아요. 자, 그러면 이 친구는 피곤하고 졸려. 피곤하고 졸려 어떻게 얘기할까요? 저, 타, 최근 타 쯤이야. 타 꾸어다 하오마? 얘잘 지낸대? 아니, 걔 되게 피곤하고 졸리고, 아니, 뭐, 되게 피곤하고, 그렇대. 그리고 요 같은 이렇게 본문으로 써야 되는 뭔가를 쓰실 때는 좌우의 레이아웃을 대칭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은 좀 마음대로 작문하는 경향이 있어요. 앞뒤, 좌우, 전후의 레이아웃을 좀 맞춰주세요. 요 뒤와 저쪽 요 뒤의 레이아웃을. 요 레이, 요 쿤. 맞아요. 이렇게 쓰지 않아요. 요 페이창 레이, 요 쿤. 이건 이상해요. 근데 가끔 요 페이창 레이, 요 쿤. 이렇게 쓰고, 굉장히 피곤하고 졸려. 이렇게 쓰고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앞뒤 레이아웃을 맞추는 게 굉장히 좋은 문장인데, 그걸 잘못 지키실 것 같으면, 이런 본문이 있는 것들은 쓰지 않는 걸 추천드려요. 그냥, 레이! 하고 쉼표 찍고, 그냥 쿤! 이 정도로 쓰세요. 뭔가 막 시험적으로 해보고 싶다. 그러면 틀릴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냥, 레이! 쉼표 쿤! 이렇게 쓰셔도 틀리지 않으니까. 하오. 还有又穷又闲，자 闲 자는 여기 있는 闲 자는 문 안에 집문 안에 나무가 있죠. 그러니까 어느 실내에서 그냥 나무 식물 카페 이런 데서 나무 보면서 그냥 한가하게 있는 한가할 한자예요. 문 안에 나무. 그러니까 밖에 안 나가고 어떤 실내에서 화초나 이렇게 뒤따 보면서 한가롭게 지내는 한가로울 한. 그래서 나의 젊은 시절은 어때요? 20多岁, 20대, 요 穷, 요 闲. 일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한가할, 한, 맞아요. 闲, 네. 가난하고 한가해요. 맞아요. 나는 가난하, 근데 그게 나은 것 같아. 요 穷, 요 忙보다는 요 穷, 요 闲이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희한한 게, 한국은 교재를 처음에 이제 받게 되면, 忙은 가르쳐 주고, 시에는 거의 HSK 4급 준비할 때쯤 배우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일본어를 배워보니까 일본어는 이소가시니 배울 때 히마데스네 가 배우거든요. 히마. 그러니까 그게 되게 슬픈 것 같아. 한국에서는 한가하다, 히마하다는 게 되게 하찮은 것처럼 한가한 게 하찮은 게 아니라 더 행복한 건데 그게 좀 슬펐던 것 같아요. 근데 중국어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약간 노동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런지
중국어 처음 배울 때 시엔 못 배우거든요. 그냥 망부망, 찐티엔 很忙, 밍티엔 非常忙. 왠지 막 부망이라고 하면 되게 쓸모없는 잉여 인간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알아두시면 너무 좋은 단어예요. 찐티엔 我比较闲, 나 요새 좀 한가해. 最近我没有什么特别忙的, 我就闲着. 괜찮아요. 한가한 건내 일을 미리미리 해놨다는 거니까. 好, 자 그러면 요 好看 요 好吃 앞에 있는 요 생략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도 쓸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미는 똑같아요. 뭘까요? 好看 요 好吃, 好看 요 好吃. 앞에 요가 있어도 좋아요. 요 好看 요 好吃. 근데 앞에 요는 생략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好看 요 好吃 의미는 같지만 그죠? 예쁘기도 하고 요 맛있기도 해요. 이렇게는 쓸수 없겠죠? 好看 요 不好吃 이렇게는 쓸수 없어요. 만약에 예쁜데 맛은 없으면 好看可是不好吃이라고 했을 거예요. 두 개가 둘다 칭찬하는 거니까 쓸수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뭘까요? 요 뒤에 형용사만 올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려드리려고 갖고 온 문장인데요. 又要学习又要上班. 又要学习又要上班. 이것도 해야 하고 또 저것도 해야 해요. 그러면 이 요거는 어떤 바쁜 일상? 又要学习又要上班. 공부도 해야 되고 출근도 해야 돼요. 그렇죠. 공부도 해야 되고 출근도 해야 돼요라는 의미예요. 공부도 해야 되고 출근도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문제 푸시면서 인쇄 잘못된 거 같이 한번 고쳐볼게요. 첫 번째 거는 아까 요 화면이고요. 又要加班，大老板让我回家。 又要加班. 자, 이때 요는 또예요. 그냥. 결국은 다 또지만 又要加班大老板大王让我回家. 이때 랑은 나로 하여금 let me 回家. 아, 또 야근 시읏 비읏 사장님 집에 좀 보내주세요. 맞아요. 사장 마마 집에 보내주세요. 好, 周一到周五天天喝酒，喝了又喝. 자, 喝了又喝 카테고리만 아닌 거지 의미는 다 또예요. 그러면 周一到周五是星期一到星期五, 同一个意思. 星期一到星期五, 礼拜一到礼拜五, 天天喝酒，喝了又喝。天天喝酒，喝了又喝。 마지막 네 글자만 해석해 볼까요? 喝了又喝，喝了又喝，什么意思？ 여기서는 마시고 또 마시고. 맞아요. 그리고 요거는 글자 수정할게요. 따오 요 글자에 따오 요거 시험 갈 착자를 쓰실 때점한 개만 점한 번만 찍고 가세요. 점한 개만 찍고 가세요. 두개 찍은 거는 번체거든요. 간체로 쓸 때는 점한 개만 찍고. 아오 파. 자, 파는 마음이 하얗게 질린 거잖아요. 마음 심자가 하얗게 질린 거. 그래서 뭔가 무서운 거예요. 원치 않는 거, 걱정되는 거. 근데 파, 난좀 무서워. 니즈다. 요파, 니뿌즈다.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친구인데, 아, 좋아하네, 좋아해.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걸좀 티를 냈어. 근데 아, 워파, 니즈다. 요파, 니뿌즈다. 내가 좋아하는 걸좀 티를 냈는데 티를 완전하게 낸건 아니라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나는. 내가 너 좋아하는 거 네가 알까봐 약간 좀막 무서워 이런 느낌은 아니고요. 걱정. 맞아요. 아, 오늘 부파마님이 저랑 잘 맞는다. 막 I'm scared 이런 느낌은 아니고 좀비처럼 무서운 건 아니고 약간 그냥 좀 걱정돼. 맞아요. 그런 느낌. 그래서 아, 네가 아는 것도 좀 그렇고 네가 모르는 것도 좀 그래. 네가 모를까봐도 좀 걱정이고 네가 알까봐도 걱정이고. 아, 걱정이야. 하오. 자, 그리고 이렇게 반자가 다 나왔을 땐 전부 위에 안테나를 위로 세워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채팅창에 백날 쓰셔도 이렇게 아래로 나올 거거든요. 근데 위로 세우게 써주시면 돼요. 요 팡러 입공진. 그리고 공자도 많은 분들이 번체로 쓰고 계셨는데 제가 그냥 이거 덮개까지 막 틀렸다고 하기가 그래서 그냥 용인하고 있는 한자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여기에 있는 이 공자, 공공치처 할 때, 공스 할때 나온 이 공자는 전부 번체고요. 요걸로 쓰시는 게 맞긴 해요. 외울 수 있게 해드리면, 저 공자를 두번 써볼게요. 공공. 자, 공공. 공공을 두번 쓰면 시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시아버지 표정은 위에 같지 않고 밑에 같아요. 시아버지.
시아버지 이렇게 뭔가 꽁 해가지고 꽁꽁 그래서 꽁꽁 아니면 처진 눈썹을 떠올리면서 이 공짜 두번 쓰면 근데 여러분들 여기 채팅창에 백날 쓰셔도 번체로 써질 거예요. 눈썹 처진 시아버지를 생각하시면 이 글자는 암기하실 수 있어요. 好, 맞아요. 안 까먹게. 시아버지는 꽁꽁, 시어머니는 포포. 그래서 합치면 공포. 그래서 안 까먹어. 시아버지는 꽁꽁, 시어머니는 포포. 그래서 합치면 뭐예요? 공포. 好, 그리고 샤미에 요레 요쿤. 요레 요쿤. 피곤하고 졸려. 사실 민텐 요야오샹반 그래서 요가 세 번이나 나왔는데 의미가 조금 다르네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 마지막 건것 같은데 바이티엔 커아이 바이티엔스 백주 대낮할 때그백 그래서 밝을 때즉낮 낮에는 귀엽더니 막 밤에는 샤랄라 막 섹시해 나의 라오포 우리 와이프 아 그리고 뒤에 거는 숙제하실 때 페이지 넘겨볼게요. 하포야, 너몇 페이지인지 모르지? 今天要看第几页呢？后面今天我们要做的作业，做作业的时候啊，我好像是没有学习到的，我就先告诉你们。打开一下164页164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4번에 있는 거에서 또 커피 마시는데 커피가 나왔나 안 나왔나 몰라가지고 요허 카페예요. 요허 카페. 자, 그리고 또 먹었어 할수 있어요. 요 츠러. 근데 또 많이 먹었어를 쓸 거면 이미 먹었는데 그 결과가 많이 먹은 거기 때문에 칠 뚜얼러를 써야 되는데 초급자들은 자꾸만 요 뚜어 츠러라고 써요. 그럼 너무 화가 나. 뚜어 츠른 많이 먹어라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중국어는 그냥 순서대로 나열만 하거든요. 어법 뒷풀어 어법도 없어요. 어순만 있어요. 먹었는데 많이 먹었으면 결과가 나온 거니까 결과보고 칠 뚜얼러를 쓰는 거고 많이 먹었잖아요. 먹었는데 결과가 나온 거. 근데 뚜어 칠은 아직 안 먹었는데 뚜어 많이 먹어란 뜻이에요. 많이 먹어. 그러면 뚜어는 칠 앞에 있어서 부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뚜어 칠러가 안 되고 틀렸고 요칠 뚜얼러가 맞는 단위에요. 요칠 뚜얼러. 대부분이 요 뚜어 칠러라고 쓸것 같아서 그러면 또 너무 숙제 검사하다가 뒷박이 올것 같아가지고 이거 미리 적어놨어요. 요 칠두얼러라고 쓰시면 되고 자 그리고 아니 내 것도 아닌데 왜 사야 돼라는 문장은 또 어디다 넣어야 될지 잘 모를 것 같아가지고 아니 내 것도 아닌데 요 부슈 내거 워더 왜 사야 돼 순서로 쓰시면 돼요. 아니 얘는 어디다가 넣어야 될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맞아요. 요 부슈 워더 왜 주문이야, 엄마야? 이렇게 쓰시면 되고, 다른 건 어려운 거 없으실 거예요. 好,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요 문제는, 아니, 돈도 많고, 요 钱, 돈이 많다는 건, 요 钱, 그냥 돈이 있고, 요 钱, 요 帅, 요 高, 요 钱, 요 帅, 요 高, 没有 女朋友, 요怎么样? 又想了想，想了又想，突然的呀，又想了想，想了又想。연애처음배우죠？谈恋爱，연애谈恋爱，又累又烦，烦是귀찮다。다시한번해볼게요。又有钱，又帅，又高，没有女朋友，那又怎么样？想了又想，谈恋爱又累又烦。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숙제 제출하실 때는 꼭 뭔가 인상 깊었던 문장 아니면 제일 이제 좋은 숙제들은 꼭 수업 때 하지 않았던 것들이라도 뭔가 이거 짤방을 찾으시는 분들만 그렇게 해주시는 거긴 한데 자몽에이드님이나 푸르지오님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찾은 짤방에서 수업 때 언급하지 않았던 걸 주기도 하거든요. 그럼 저도 그걸로 많이 배울 수 있어서 되게 감사하게 배우고 있고 그리고 느리느리님은 요를 잔뜩 넣어가지고 되게 현실적인 장문을 해주세요. 일기처럼. 그것도 진짜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요새 그 전화영어 수업을 듣고 있는데 첨삭하는데 다돈 내야 돼요. 근데 우리 스터디는 제가 첨삭하고 돈도 받지 않잖아요. 근데 왜이 기회를 이용해서
그런 거 하시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뭔가 이거 맞나 틀리나 확인하고 싶은 문장이 있으면, 이제 우리 수업 10번밖에 안 남았잖아요. 아니다, 9번만, 오늘 했으니까 9번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렇게 첨삭 받으실 수 있게 장문해서 주시면 제가 뭐 요구드리는 것도 없이 다 해드릴 텐데, 뭐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의 문장은 요가 많은 문장을 선택했는데 어렵지는 않아요. 쭉 한번 읽어볼게요. 자, 추운이는 bless you. 제가 고른 오늘의 한 문장. 이건 제가 고른 오늘의 한 문장인데, 지오디엔 창. 물론 싫으실 수도 있지만 내용이 어렵지 않아서. 추운이 축복해. 过了一天又一天，天天都是星期天。过了一年又一年，年年都是本命年。过了一夜又一夜，夜夜夜都是平安夜。长了一岁又一岁，岁岁都是太平岁。이것도 약간 젠말 놀이 같네. 같이 읽어볼까요? 祝你过了一天又一天，天天都是星期天。过了一年又一年，年年都是本命年。过了一夜又一夜，夜夜都是平安夜。长了一岁又一岁。 岁岁都是太平岁. 무슨 뜻일까요? 주니는 네가 그랬으면 좋겠어. 나는 너를 축복해. 너에게 축복을 보낼게. Bless you. 过了一天又一天. 하루를 보내고 또 하루를 보냈는데, 天天 그 하루하루가 다 일요일 같았으면 좋겠어. 过了一年又一年. 한 해를 보내고 또한 해를 보냈는데, 年年都是本命年. 원래 本命年은 뭐냐면, 올해가 호랑이의 해면, 호랑이에 띠인 사람들이 올해를 번민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너의 해였으면 좋겠어. 꾸어라 이에 요 이에. 밤을 보내고 또 밤을 보내는데 그 예에 그 모든 밤이 너한테 빙한예. 12월 24일 밤 같았으면 좋겠어. 장러 이쇠 요 이쇠. 한 살을 먹고 또한 살을 먹는데 그 쇠쇠 너가 보내는 그 모든 날들이 또실 타이핑쇠. 태평한 날이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요거 약간 말장난이 좀 들어가 있는 문장이라서 너무 제 스타일이라가지고 가지고 왔고요. 매일매일이 일요일 같기를, 한해또한해 너의 해 되기를, 네 모든 밤이 성탄 전야 같길, 생의 모든 순간이 태평연월이길,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내용을 좀 알고 보시면 느낌이 좀 다를 거예요. 쓰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祝你过了一天又一天，天天都是星期天。过了一年又一年，年年都是本命年。过了一夜又一夜，夜夜都是平安夜。长了一岁又一岁，岁岁都是太平岁。 今天我准备的是就到这儿。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그리고 약간 유행이 지나긴 했는데, 如果 你们可以给我 1분 중 1분만 주시면, 이런 확실히 성조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게 있어요. 요 써볼게요. 요, 요双. 지금 유행 좀 지난 것 같아서 요双, 요双若주요双若주라고 쓰면 요가 몇 개예요? 이공요지거 요. 제가 지금 채팅창에 올라올 거예요. 요双若주를 쓰면 성조 확실히 안, 확실히 잘하는데 요双若주를 쓰면 이공요지거요? 이게 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에서 十个요가 있어요. 실제 다 다른 한자예요. 근데 저게 한동안 유행이었는데 지금은 유행이 좀 지난 것 같아요. 잠깐 또또또또또또또또 일이 발생했을 때 빈번하게 발생하는 거를 장난처럼 얘기하고 싶을 때 저렇게 한자를 써가지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요를 저렇게 10개까지 쓸수 있어요. 요 쌍루어줘라고 쓰시면. 好，今天我准备的就是到这里，这是刚刚刚想起的。 好吧，今天我讲到这儿吧，今天都辛苦了，我们今天讲到这儿，然后我们下星期再说吧，拜拜，再见。